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주가상으로만 놓고 보면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K-POP 대표주다 위상을 재확인을 했다. 어디서? 위버스 콘 페스티벌이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24개 팀이 출연을 했고요. 관객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 위버스 콘그 페스티벌을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도시에서 해갖고 거기에서 뭐그 시티로 연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스트리밍도 63% 정도가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룹들도 참여를 하고 외국인 그룹들도 좀 참여를 하긴 하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뮤직 페스티로 발돋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올해는 24개 팀 출연을 했고요. J-POP, 그 다음에 K-POP, 인디 뮤직 다 같이 좀 다양한 좀 부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 위버스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의 플랫폼이 위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이브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뭐 행사라고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이브는 이 정도 행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고 커졌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BTS가 돌아왔다. 뉴진스가 떠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증명한 뉴진스 다음은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하니까는요. 예, 나쁘지 않는 영향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은 BTS의 맏형이 제대를 했는데 컴백을 언제 할지는 좀 명확하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뉴스에 BTS의 진이 컴백을 뭐 8월 달에 하겠다, 9월 달에 하겠다라고 스케줄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임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2분기가 거의 다 끝나고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2분기부터는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미니진이라는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진스가 컴백을 안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싸우고 뉴진스는 또 스케줄대로 컴백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하나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 캐치아이가 미국에서 데뷔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데뷔를 했는데, 와, 신인답지 않게 인기가 많아.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얘도 일단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리는 그래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점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고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될 거예요.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뭐할수 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클릭 두 번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건데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